네, 이번 전국 장애인체전 유망주가 또 여기 계시잖아요. 네. 그럼요. 이번에 출전하셨죠? 네, 공주에 가서 경기를 치렀는데요. 네. 개인 부분에서 금메달, 복식에서 동메달,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우와, 대단하세요 정말. 그거 외에도 또 다른 대회에서 또 수상한 경력이 좀 화려하다고 들었어요. 몇 가지만 더 알려주세요. 네, 2016년 2016년 MBN 여성 스포츠 대상 9월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고요. 네. 2016년 대한장애인 탁구협회 우수선수 수상했고, 뭐, 세계선수권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1위 하면서 네. 랭킹 1위로 올라가지고, 중국 선수 이겨서 제가 딴 메달이어가지고, 그게 제일 이제 값지고, 저건 이제 리우. 때 메달인데 이렇게 흔들면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것도 예. 해보고 소리가 다 틀려요. 메달마다. 이제 진짜 남은 건 올림픽 금메달밖에 안 남았네요. 네. 다 땄네요 이제. 네. 뭐. 예. 아니, 정말 수상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네. 근데 대체 어떻게 훈련을 하셨기에 저렇게 정말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악력이 약하기 때문에 라켓을 네. 붕대로 묶어서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네,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연습장면이 나오네요. 네.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뭐 주말까지 안 쉬고 이렇게 보통 하고 연습량을 조절해 가면서 해요. 그리고 제가 상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윙이나 동작들 같은 거를 그냥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한테 맞춰서 이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저만의 방식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부상 때문에 몸 상태가 제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도 병행해 가면서 운동량도 조절해야 되는 게 좀 힘들기도 해요. 그러면 연습할 때마다 저렇게 또 시합에 출전했을 때도 저렇게 압박 붕대를 감고 하시는 거예요? 네. 탁구 선수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장애를 갖기 전에는 탁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제가 처음 장애를 갖고 나서 처음 접해본 운동이 탁구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재미도 느끼고 흥미도 느끼면서 계속 하면서 선수로 발전하게 됐어요. 네. 정말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어쩌다가 이렇게 장애로 얻게 되셨는지. 제가 네. 대학 때 이제 피부미용과를 다녔어요. 네. 제가 모델을 계속 꿈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제가 원래 일자목 증세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치료받으면서 자세 교정을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름방학 시작하고 얼마 안 지나서 병원에 찾게 됐어요. 근데 제대로 이제 설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목에 주사를 맞았는데 의사가 실수로 잘못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추 3, 4번 척수신경을 이제 건드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팔이 튕겨져 나가면서 바로 이렇게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때부터 뭐 아예 이제 저는 이제 잘 몰랐지만은 이제 불완전 마비 상태가 되면서 상지 기능에도 뭐 상지 하지 다 기능 장애가 생기면서 재활 치료를 하면서 지금 이 정도 회복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마비가 왔어요. 네, 아예 몸이 아예 안 움직였었어요. 네. 호전이 됐는데도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네. 어려워서 척수 손상이라는 게 한 번 네. 손상되면은 이렇게 뭐 다른 외부적인 걸로 이렇게 회복이 되질 않아요. 자가 이렇게 치료되는 정도가 다이기 때문에 후유장애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도 재활하면서 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딱 이게 재활하면서 받아들이는 순간에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시 예전같이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를 느끼니까 더 좌절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되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몸 상태도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쉬워요. 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돌아 눕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다 연습하면서 맞춰가니까 숟가락질도 잘 안 되고 집는 것도 잘 안 되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막 집어도 던지고 막 이런 시기들을 저도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통증도 많고 잠도 잘 못 잘 정도로 네. 네, 미련이 남지 않을 정도로 내가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재활을
많이 했었거든요. 와, 그런 시기들을 이제 겪으면서 지나왔어요. 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힘든 시간을 이제 겪어내고 정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정도로 훌륭한 선수가 되셨는데 이 탁구 선수로 활동을 해보시니까 매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탁구가 어려운 게 되게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습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좀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게 좀 매력이에요. 그 지금은 어느 정도 담담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네. 마음이 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올 때까지 부모님이 상당히 많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쵸. 이 기회를 빌어서 부모님께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부모님과 저 오빠가 있거든요. 네. 가족들, 친척분들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 친구들도 저한테 좋은 말도 해주고 저한테 많은 위안을 해주면서 그런 거에 힘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제 자리에서도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잘 극복해질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 탁구 선수로 활동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운동을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안정적인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기업 선수로 들어가는 거를 좀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기업 선수로 들어가면서 4년 후에 도쿄 올림픽에서 금메달 꼭 제가 네. 수건하는 네. 꿈을 이루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일찍 다치면서 대학을 마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많이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저를 보면서 희망도 없고 희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분들, 장애인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제가 네. 좀 나서서 하고 싶어요. 멋져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데 오히려 더 밝게 또 네. 의지력도 강하게 또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 같은 게 좀 많이 느껴져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저희도 계속해서 응원을 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